이빨이네. 당신은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 내밀며 나 우롱했어. 당신하고 합칠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진아 양육비는 얼른 보내. 아, 여보, 여보, 여. 아, 미치겠네 정말. 수임아, 어쩐 일이야? 재판이 일찍 끝나서 퇴근길에 들렸어. 아, 어, 홍변. 요즘 여기 자주 오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그렇게 됐네요. 혹시 우리 로펌에 무슨 정보 캐내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가 공변 로펌하고 다툼하는 게 몇 건 되니까 하는 소리지. 박변, 조심해. 미인계에 넘어가면 절대 안 돼. 네? 여기 미인이 어디에? 자, 들어가서 얘기하고 가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자. 커피 한잔 줄까? 좋지. 앉아. 무슨 할 말 있어 온 거야? 아니, 뭐 어제 부모님이 뭐라 그러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도 팔자다. 너에 대해서 나쁜 말씀 하셨을까봐. 엄마가 선배 우리 집에 한번 오라고 하시던데. 그래? 오케이. 언제 한번 태경이랑 몰려가야겠다. 아니, 저 그게 아니고. 아, 잠깐만. 어, 상현아. 그래? 알았어. 내가 바로 그쪽으로 갈게. 약속 있어? 어제 우리 집에서 본 상현이 있지? 태경이 그딴에 투자자로 소개를 좀 할까 하고 약속했거든. 아, 그랬어? 잘 됐으면 좋겠네. 너도 같이 가서 태경이랑 저녁이나 먹을까? 일 때문에 가는데 내가 뭐하러 끼어. 태경 선배한테 잘 되길 바란다고 전해줘. 알았어. 포스터 다 붙였어요, 선배님. 야, 연습생. 너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선배님. 나리 선배도 너 안 내보내면 공연 못한다 그러고 단장님도 너만 보면 혼내시는데 어떻게 버틸라 그래? 전 괜찮아요. 청소 제가 할게요, 선배님.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현우야. 어, 태경아. 인사해, 내 사촌. 윤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연출가라고 현우가 자랑 많이 하던데요. 이 친구가 갈수록 뻥이 늘어요. 가시죠. 단장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아이고, 저거. 왜? 아니야, 가자. 이게 그동안 우리 극단에서 해왔던 공연들이에요. 전부 창작극인가 보네요. 그게 우리 극단의 자부심이죠. 특화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요즘 외국 뮤지컬이 대세 아닌가요? 창작극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설 자리가 줄어든다고 아예 포기한다면 우리나라 공연예술은 도태되고 맙니다. 저야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암튼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일단 공연부터 보고 얘기해. 곧 시작할 텐데 보고 갈래? 아니야, 오늘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와서 제대로 감상하겠습니다. 어때? 관심이 가? 글쎄, 감독이 고집이 좀 셀 것 같은데? 감독이 그만한 소신이 있어야지. 장기적으로 보면 믿을만한 극단이야. 난 후원자가 아니라 투자자다, 임마. 아이, 자식 되게 따지네.